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에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건물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내 집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회관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황금동 10m 도로 메인상권에 자리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 옆으로는 황금중학교, 황금초등학교가 있으며 인근 홈플러스, 식자재마트, 다이소 등등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대구 대표 먹거리 라인인 드랑길도 인접해 있는 위치입니다.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생활이면 생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위치이고요. 2020년 대구 건축물 제출품 요청작으로 요청이 된 건축물이고요. 주인세대가 특화된 인테리어로 거주 목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이 접한 도로는 남쪽 10m 도로입니다. 흔히 말하는 남양집, 바로 오늘 건물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 3룸 하나, 4룸 하나, 주인세대 총 7가구에 대지 309제곱미터, 건물 564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93.5평, 건물 171평입니다. 건축년도 20년 9월 29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실건평, 실제로 사용하는 평수는 약 19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35억, 대출은 13억에 임대보증금 6억 9천, 현재 인수가 15억 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70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204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 18억 1000만원 인수가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주인세대 특화된 건물이고요. 주변 생활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옆에 또 황금중학교 초등학교 있으니 교육환경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 도시철도 3호선 레일이 바로 보이실 텐데 3호선 초역세권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바닥 보면 여기 블록으로 깔아두셨는데 뭐 블록도 모양도 색도 가지각색 다 다르죠. 일단 1층부터 정말 신경이 다른 집과는 차별화를 뒀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고요.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 정원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1층 상가에서 요 정원을 같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뒤편은 이렇게 위에 2층도 테라스가 있는 구조이고요. 3층도 테라스,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옥상 정원까지 잘 꾸며진 건물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서면 뭐 핸드레일부터 와이어로 이렇게 핸드레일을 시공을 해 두셨고 건물 자 올라가는 계단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고품격이 느껴지고요.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에는 피부샵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필라테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단으로 올라와서 착각하셨을 텐데 본 건물 엘리베이터 당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은 두 가구, 세 받는 집이 두 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세 놓거나 건물 관리하실 때 아주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1호는 4룸 방이 3칸 있는 구조이고요. 302호는 3룸 방이 2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면 3층, 이제 4층으로 한 반부터 주인세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일단 딱 들어서면 3층 반부터 이렇게 주인세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일단 3문 여기 문을 닫고 제가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계단을 올라가면 옥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공간에는 계단실을 이렇게 목작으로 마감을 했고 통유리로 이렇게 계단실을 꾸며뒀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앞에 주인세대 현관입니다. 주인세대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본 건물에 주인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왕청심만 하나 드시고 보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딱 들어서면 센서등이 딱 밝혀지고 그리고 신발장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신발 놓는 라인에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있으면 뭐 출퇴근하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얹어둔다든지 차키를 이렇게 얹어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편안한 공간을 현관 입구부터 만들어 두셨고요.
자, 중문도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거실 있는 공간입니다. 남쪽 도로 남향집에 전망이 확 트여 있어서 주인 세대에서도 아주 시원한 전망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전부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주인 세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 도장으로 마감이 된 주인 세대 인테리어이고요. 천장에는 실링팬도 하나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 설치를 해 두셨고, 정면에 주인 세대에서 보는 전망이 이렇게 확 트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앞쪽에 보면 저기가 이제 앞산입니다. 앞산이고 그 밑에는 수성못이고요. 참 주인 세대 도심 속에서도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게 주택의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 집은 뭐 전망도 나오고 이런 전망이 없는 집들 참 많은데, 오늘 건물 정말 주인분을 위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거실만한 크기의 주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 싱크 수납장도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싱크볼이라든지 저기 환풍기도 아주 시원하게 달아두셨네요. 디귿자형식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주방을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사각 싱크볼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뭐 제가 입이 안 떨어집니다. 뭐라 설명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수납도 넉넉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오븐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밥솥 같은 거 아니면 전자레인지 같은 거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냉장고 여기다 하나 놓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식탁 자리는 이쪽으로 식탁을 놓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또 열고 나가시면, 자, 동선을 또 생각을 잘했죠. 이쪽에는 세탁실로 쓸 수 있도록 와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까지 있는 그런 주인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탁기 놓고 쓸 수 있고, 뭐 세제 같은 것들 옆에 여기 선반에 보관을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뒤편에 빨리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또 어린이 회관역 역사가 바로 보이죠. 자, 요 주인 세대 다시 내부 들어가서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옆에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첫 번째 작은 방도 샤시 창을 큼직하게 내서 뒤쪽에도 전망이 확 트여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꾸며뒀고, 천장에 간접 조명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에 또 거실 옆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용 화장실도 자,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감을 했죠. 샤워 부스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욕실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는 정말 감각이 있으신 분이 하지, 일반적으로 집을 지으신 분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고 딱 해보면 못하실 겁니다. 따라해라 해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아, 정말 고급지고 제가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 안방인데요. 안방 들어서면 바로 이렇게 안방도 큼직하게, 자, 방 사이즈 넓게 잘 빼뒀고요. 아무래도 대지가 이렇게 큰데 주인 세대 이렇게 독채로 뽑아뒀으니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평수 사시는 분들도 오늘 집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와서 보시면 만족스러워 하실 겁니다. 사이즈도 큼직하게 잘 나와 있고요. 안방에서도 이렇게 전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주인 세대이고요. 그리고 안쪽엔 드레스룸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자, 정말 고급스럽죠. 입이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또 내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까지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자, 테라조 타일로 욕실을 전체 다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주인 세대 내부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주인 세대 공간이 다가,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바로 또 옥상 공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옥상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뭐 가족들이 놀러 오거나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친척들 부르셔도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옥상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나가면서 정말 모든 걸 탁 트이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옥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옥상 올라가면 정면에 통창을 하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윙도어 하나 설치를 해두셨는데, 이렇게 나가면 옥상입니다. 옥상에 인조잔디도 깔아놓고 옥상 데크도 이렇게, 자,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아뒀죠. 참, 루프탑 카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집이라니.
뭐 정말 와, 이 옥상 공간을 주인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옥상 담장도 이렇게 높여놨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저 뒤 앞집에서 이 집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리고 앞집에서 이 집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참 주인 세대 정말 고품격 주인 세대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집을 이제 저의 공간으로 아니면 저 우리 가족 공간으로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면 정면에 저기 과학고등학교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SK 리더스 뷰, 그 앞쪽으로도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어지죠. 그 뒤쪽에는 대우 트럼프 월드, 저 건너편 쪽에는 전부 다 주상복합이 있고, 이쪽으로 나가면서 또 뒤쪽에는 아파트와 부모의 로타리 가는 그 중간에 오늘 건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황금동이에요. 10m 도로, 여기 10m 도로가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이 10m 도로 메인 상권을 위치한 건물이고요. 위치적으로나 주인 세대 뭐 신경 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자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많이 모자라서 많이 설명을 못 당겨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집 저도 잘 보러 온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뭐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찬드 매물 하팀장 열심히 이렇게 발품 팔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좋게 와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